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용된 거야. 재밌는 얘기 한번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박정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왜 한 주 빠져먹었어요? 아, 지난주에 조찬 뭐 모임이나 강연이 많아가지고요. 아, 네.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사실 정프로님하고 같이 방송한 게 저희가 그때 한 6, 7년 전인가요? 지방에서 경제교육하러 갔었을 때, 그때 그 기재부 그 경제교육하러 갔었을 때. 그런 거를 정프로한테 네. 기대하지 마세요. 정프로. 아, 기억 못 하시는구나. 아예 기억을 못 합니다. 네. 네. 아, 저도. 아예 기억을 못 해요. 그때 보고 방송에서 봤는데 갑자기 눈이 되게 안 좋아지셔서 마음을 되게 썼었는데. 아, 그런 거 기억을 못 한다. 네. 그 뒤부터는 또 다시 좋아지신 것 같아서 네. 다행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졸립다고.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러셨구나. 네. 전혀 기억을 못 하시네요. 전혀 기억을 못 해요. 네. 자. 오늘 들고 온 주제는요. 네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가장 큰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뭐 유사한 시점, 시기 이게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년대, 30년대? 예. 네.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제가 한 6, 7번 동안 뭐 일본의 그 최근 현대의 경제 발전사, 그다음에 중국의 뭐 경제 발전사들 한번 정리를 해 드렸잖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를 하면서 아마 8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인 신산업들 말씀을 많이 해 드릴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이제 초기 모습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됐던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날 지금 서울이 굉장한 글로벌 국제도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 사실은 1920년대, 30년대가 훨씬 그 당시 이제 경성이라고 해야겠네요. 예. 경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제도시였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네. 동네에 가까운 지금으로 따지면 세탁소, 편의점, 뭐 음식점들이 네. 한 3분의 1은 중국인들이 운영하고 3분의 1은 일본인들이 운영하고 아, 그건 뭐 식민지였으니까 뭐 예, 나머지 3분의 1은 조선인들이 운영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처럼 거의 대부분 우리 한국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곳이 아니라 진짜 한 블럭 한 블럭 한 블럭마다 다른 국적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제일 물론 식민지 때문이긴 했지만요. 다국적 시대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네? 이 당시에 중국인들이 전 세계로 이제 뻗어 나가면서 화교라고 불리우면서 자리매김했던 많은 동네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 인접 국가들은 모두 다 화교가 진출했었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 화교 세력들이 지금까지도 그럼요. 각각 해당 국가들의 경제를 꽉 잡고 그렇죠.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뭐 싱가포르 예.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에 힘 쓰는 분 제가 한번 알죠. 어떤 이원복 셰프라고 거의 힘 좀 씁니다. 주현미 선생님도 아 그렇지. 아, 네. 팬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중국 자본에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었고 네. 다른 데랑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느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례로 이 화교들이 한번 본인들이 자리매김했던 국가들의 지금까지의 위치가 어떤지를 제가 단적으로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리 쪽 말고 동남아 국가를 예를 들어 네. 설명을 드리면요. 태국 같은 경우는 초기 화교로 이주했던 분들이 처음 했던 거는 뭐 향신료 유통이라든가 어업, 천연 고무 추출 이런 데 종사하셨어요. 네. 그걸로 이제 적지 않은 돈을 버셔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태국에 하나하나의 기업들을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태국의 100대 기업이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상장 100대 기업 중에서 절반이 화교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태국에 메이저 5개 은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방콕은행, 경화은행, 태국농민은행 이런 4개 은행이 화교은행이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화교가 15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전체 인구의 1.3% 정도 돼요. 그런데 필리핀 전체 경제력에는 당연히 60%를 장악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네. 초창기 1920년대, 30년대 우리나라에 진출했었던 화교들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적절하게 통제하거나 뭐 내쫓지 못했다면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도 재계서열 1등부터 100등 중에서 적지 않은 수가 화교자본일 것이라는 게 제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화교자본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내쫓는 과정에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화교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언제 밀려 들어왔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 저는 사학자는 아니고 경제 쪽이니까 사학자들은 훨씬 높이 예전부터 봐요. 기자조선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보는데 경제적으로 근현대사에서 가장 화교가 본격적으로 밀려들었던 계기는 임오군란 때거든요. 그때 이제 명성황후가 임오군란을 좀 막아달라고 청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렇죠. 군대를 요청합니다. 청병을 하죠, 청병. 맞습니다. 그때 오장경이라는 사람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군대 3,000명 안에는 군역을 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인들이 이때 돌아가지 않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한국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네. 그런 교두보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우리 한국 화교 사회에서는 이때를 결정적인 사건으로 봐요. 네. 그래서 한국 화교 사회에서도 이 오장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제 공식적인 풍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의 호가 이제 무장인데 그래서 오무장공사 제사를 지금도 저기 뭐냐 연희동에 있는 화교학교 뒤에 네. 나름대로 뭐 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사를 연 한 번씩 꼭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화교가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청나라에서 우리 화교가 터를 잡고 활동할 수 있는 치외법권 지역을 달라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내준 땅이 인천 그다음에 부산, 원산 이 세 군데를 우리가 조계지라고 흔히 부르죠. 그러니까 예. 그 도시를 다 준 건 아니고 그 도시의 일부 지역. 그렇죠. 일부를 네. 이 치외법권을 인정하면서 청나라 사람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의 차이나타운 그러면 인천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것도 원래 우리가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다 화교 어떻게 보면 화교들을 뿔뿔이 흩어뜨려가지고 집성촌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었는데 네. 2000년대 들어서 그 지자체에서 뭐라 볼까요? 일종의 관광 상품을 만들려고 일부러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 차이나타운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계지였을 뿐이지 사실 차이나타운은 우리가 철저히 막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차이나타운은 대체로 자생적인 차이나타운. 굉장히 자생적이에요. 특히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 보면요. 차이나타운이 그 도시에서 가장 비싼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것도 네.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화교가 거대 자본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한 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을 우리만큼 땅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미국인들이나 호주 사람들이 저가의 중국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너 돈 줄 거 없어. 땅 줘라. 그렇죠. 땅을 준 거예요. 땅을 줬는데 어떤 땅을 줬느냐? 황무지. 아니면 비만 오면 늪지대로 바뀌는 이런 뻘 같은데 이런 데를 준 겁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확장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정착지에서 보기에는 저기는 사람 살 땅이 아니야라는 뭐 강 건너나 산 너머나 이런 땅들을 대거 중국인들에게 임금 대신 줬는데 네. 중국인들이 그 황무지를 어떻게든 개간하고 하면서 집 짓고 터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가 네. 도시가 확장되면서 거기가 신시가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경우냐 강남에 우리가 다 살고 있을 때 중국인들 저가 노동자들에게 강북에 다 살고 있을 때 강남 땅 저기 압구정이나 이런데 목동이나 비 오면 맨날 물에 잠기는 거기를 이제 임금 대신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한 20년 지난 뒤에 노른자위 땅에 대거 소유를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자생적으로 중국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는 사실은 그거 그대로 놔뒀으면 그 자본만 가지고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을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중국 대사관 어디 있어요? 명동. 맞습니다. 을지로 근처가 초기 화교들이 대거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중국 식당 중에서 1930년대 가장 컸던 우리나라에서 식당 중에서 가장 컸던 데가 아서원이라는 중식당. 아, 그 을지로 있잖아요. 을지로. 네, 맞습니다. 오, 아시네요. 네, 알죠. 역시 그 아서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땅을 결국 누가 수용했냐면 롯데호텔에서 인수했어요. 네. 근데 롯데호텔에서 그걸 인수 안 했을 때 지금 시가로 따졌을 때 그 아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네. 땅이 1,500억인가?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웬만한 대기업 계열사나 인수할 수 있을 정도죠. 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인들에게 이런 집성촌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막아왔는데 그 이제 풀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모군란 때 중국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파견했으니까 왔지만 자생적으로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밀려들어온 것이냐. 그것도 조계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이게 상식과 좀 반하실 텐데요. 1920년대는 한국의 인건비가 중국 그 산둥성의 인건비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정확히 2.8배 정도 됐어요. 지금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산둥성 지방의 이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국의 변방이기 때문에 거기도 물가가 낮고 인건비가 쌌죠. 그 산둥성 지역에서 사느니 조선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일용직 근로자를 하거나 호빵 장사를 하더라도 더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비싼 인건비를 찾아서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고요. 한국의 인건비가 왜 비싸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동남아 화교로 진출했던 중국인들은 광동성이나 복건성 출신들이에요. 네. 근데 광동성이나 복건성은 우리로 따지면 그쪽 지역 분들에게는 초등과 말씀이나 뭐 땅끝 해남 마을처럼 약간 개발이 좀 덜 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인건비가 되게 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 뭐 좀 약간 오해서 이게 산업화가 덜 된 네. 농촌이나 어촌 지역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동남아의 거점 도시에 가서 뭔가 일을 하면 내가 더 큰 기회가 있다 해서 네. 그쪽으로 간 거고 네. 반대로 그 우리가 만주 쪽에 가까운 산둥이나 허베이성에 계신 분들 역시도 네. 맨날 무슨 외란이 있고 뭐 저기 뭐 전쟁도 많고 그래서 아예 삶의 터전이 쉽지가 않다.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경성이나 개성이나 평양을 가도 거기에서 일용직 근로지만 해도 우리가 내가 농촌에서 소작하는 것보다 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네. 우리 한국으로 넘어온 화교들은 산둥성이나 허베이성 출신들이 많았어요. 네. 네. 자, 그 이분들이 이 인건비를 찾아서 얼마나 밀려 들어왔냐면 1910년도에 화교의 인구가 국내에 만 명이었는데요. 1920년대 들어서 2만 명으로 두 배 늘었고요. 1925년도에 대해서는 5만 명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화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하면서 동남아의 지금 거대 재벌을 일구었던 화교들도 마찬가지고 네, 네. 한국에 초기 정착한 화교들도 마찬가지인데 남의 나라에 와서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의 그 거대 재벌의 초창기도 아주 미약한 업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지물포라든가 이런 걸 시작했는데 한국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화교의 상당 부분이 처음 했던 업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점이거든요. 음식점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 음식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 이제 중식당들을 연 거예요. 호빵 장사 하고요. 그래서 당시 대표적으로 화교들이 했던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음식점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음식점 중에서도 누군가는 손맛이 좋아서 누군가는 털을 잘 잡아서 하나씩 하나씩 번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십수년이 돼서 우리 경성 안에 가장 번화한 곳인 을지로라든가 북촌이라든가 남촌 충무로 쪽인데요. 이쪽 지역에 정말 건물을 올리고 거기에서 종업원 한 70명씩 두면서 거대하게 음식점을 하는 업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노른자의 땅에서요. 네. 이런 업체들이 너무나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요 상권들의 가장 핵이 되는 곳을 장악하다 보니까 야, 이걸 그대로 둬선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슬슬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중국 특히 음식점 업종을 제약을 해야겠다 판단을 해서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걸 우리가 해방 이후 제정을 합니다. 해방 이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는 해방 이후겠죠. 해방 이후. 해방 이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라 없었으니까. 일본입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일본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네. 이 음식점을 본격적으로 틀어막은 거는 이제 해방 이후인데요. 해방 이후 정확히 1968년에 외국인 토지법을 개정했는데 이 토지법의 내용이 뭐냐면 외국인의 경우 네. 영업용 점포는 50평 넘은 것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제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음식점도 영업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짜장면 집 하더라도 조그맣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아서원이나 이런 데는 정말 네. 빌딩 같은 데서 음식점을 그렇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법이 제정되면서 이 금싸라기 땅에서 내가 이 대부분을 이제 운영할 수가 없고 나보로 50평을 넘지 못하도록 강제한 게 이때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다음 법이 더욱더 완전히 이제 치명상을 입힐 건 내용이었는데 네. 당시 이제 그 외국인 업종에다가 어떤 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냐면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 연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영업 연한이 오래된 것에 비례해서 세금을 가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하면 할수록 그렇죠. 세금 너네 한 곳에서 오래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아 이쪽에 음식점은 여기가 최고지라고 딱 자리매김할 정도 되면 세금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진짜 악법이네. 악법이죠. 네? 네. 오늘 이 화교 얘기를 해주시는 깊은 뜻이 또 있으신 거죠? 그렇죠. 뒤에 다 있죠. 아, 네. 뒤에 있죠. 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음식점을 한 곳에서 오래 못하도록 막아가지고요. 네. 지금은 예전에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전국의 중식당에서 95%가 화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절반 이상, 절반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95%가 화교가 했던 것을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로 돌렸던 이유가 이렇게 세법을 개정해서 외국 자본을 몰아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양복점을 쫓아냈어요. 이 양복점도 중요한데, 우리 동남아에서 가장 그 번성한 어떻게 보면 의류 산업 중에 하나가, 의류 회사 중에 하나가 리엠펑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OEM 회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폴로라든가 갭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옷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회사가 우리 같으면 한센실업이죠. 예. 근데 여기가 주로 옷을 생산하는 공장을 동남아 각지에 두고 있어요. 뭐 단추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오고, 원단은 어디서 가져오고, 그걸 가공하는 건 베트남에서 하고 하는데, 바로 이 리엠펑이나 이런 곳이 나머지 동남아 화교 자본과 결탁해서 어떻게 보면 의류 산업을 지금 꽉 잡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초기에 의류 산업에 이제 초창기 화교 자본이 들어온 것들은 양복점입니다. 지금이야 기성복을 다 입고 있지만 그 당시엔 다 양장점, 양복점에서 옷을 맞춰 입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양복점의 상황을 보면 북촌 지역은 주로 조선인들이 양복점을 가지고 있었고 남촌에 해당되는 충무로하고 명동에는 일본인과 중국인 양복점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합을 벌려서 네. 세 개의 뭐 그 어떻게 보면 국적을 가진 양복점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양복점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들어온 거는 사실 중국인데 중국인데 가장 중국이 먼 이 전세를 역전해서 제일 앞서게 됐어요. 중국인들이 양복점에서 가장 경쟁력을 높이 확보한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양복을 뭘로 만들어요? 원단이잖아요. 직물, 직물. 그렇죠. 직물의 대표적인 메카가 다 중국이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양복의 밸류체인 얘기를 또 오늘 해주시는 거군요, 그러면. 아,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할 건데. 미중 간의 무역.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급해? 아니, 이제 요 얘기가 잘 들어오려면 예. 명분을 얻어야 될까요? 아, 예,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오늘 너무 서론이 길었네.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예. 이런 거 좋아하니까. 예, 예. 자, 그래서. 본론을 빨리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그 양복점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원자재에 해당되는 비단이라든가 뭐 그 밖에 면화라든가 네. 모시 삼베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중국 본토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값싸게 이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었던 많은 양복 점주들이 중국 양복 점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네. 자, 만약에 이때도 이 양복 점주들의 시장 장악한 것을 그대로 놔뒀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의류 시장은 전부 중국이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기본적인 시발점이 제일모직이라든가 그렇죠. 성경이라든가 네. 다 직물회사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직물회사가 아니라 중국계 직물회사였다면 역시 지금의 우리나라 재계서열에서도 상당 부분 중국 자본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때는 가장 큰 산업이었습니다. 가장 큰 산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중국의 직물, 저 어떻게 보면 양복점, 이런 네. 옷 만드는 의류산업, 어떻게 쫓아냈느냐. 여기에선 의기투합을 하게 됐어요. 누구랑? 일본과 한국이. 일본도 양복점, 이제 의류시장을 너무 중국에다 빨리 뺏기고 있고,
조선인 입장에서도 아 이거 중국인들이 너무 빨리 치고 들어와서 우리 시장이 너무 잠식된다. 네. 그래서 일본과 우리 조선이 목소리가 합일이 돼서 중국의 양복점 업주들을 제약해야겠다 해서 이번에는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원단 배급제였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원단 배급을 해요? 예. 그 당시 마침 공교롭게 중일전쟁이 터졌어요. 네. 31년 만주사변 뭐 요 언저리죠. 이 중일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모든 거는 전쟁이니 군수 물자가 1순위잖아요. 네. 군수 물자로 원단을 제공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민간에서 이렇게 고급진 그 원단을 가지고 양복을 해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모든 원단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배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네. 그때 조선 총독부 당연히 일본이죠. 조선 총독부가 인위적으로 중국 양복점주들에게는 원단 배급을 늦춰주거나 적게 줘버렸어요. 마침 적성국가잖아요. 중일전쟁이니까. 그러다 보니 그때 일거에 중국 양복점들이 대거 망합니다. 진짜 일거에 몰아냈어요. 아, 망해요? 네. 네. 그래서 그 뒤로 그 빈틈을 차지하고 들어간 게 좀 전에 제가 열거했던 우리나라의 무슨 모직, 이런 회사들, 한국 기업들이. 아, 제일 모직, 예. 네. 이때부터 그 빈틈으로 원단을 우리가 제공해서 뭔가 이 의류산업에 진출해보자라는 어떻게 보면 빈틈을 노릴 수 있었던 시점이 바로 이때가 된 거죠. 자,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은 이발소입니다. 이발소? 이발소예요. 네. 동남아도요, 이 이발,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것들로부터 돈을 모아서 건설업도 하고 뭐도 해서 이제 거대 재벌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발소도 이게 굉장한 경합을 벌렸는데, 1910년도에 경성에 일본인 이발소가 70개, 조선인 이발소가 140개, 화교가 16개였고요. 인천은 조선인이 12개, 일본이 15개, 화교가 8개였어요. 그런데 이것도 슬슬 어떻게 됐느냐? 화교 이발소들이 슬슬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 이유가 화교 이발소들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저렴하고 여길 가면 두 가지가 더 좋다라는 게 그 당시 신문 보도에도 나와요. 뭐냐면 귀파주나? 오, 정확히 아시네요. 아, 이발청하네요. 저. 맞아요. 네, 귀파주. 화교 이발소를 가면 귀를 후벼주고 또 안마를 좀 해준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렴하다는 장점과 함께 지저분하지만 거길 이용하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됐느냐. 불과 15년 만에, 경성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교 이발사는 530명이고, 일본 이발사가 641명으로 거의 비슷비슷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일본 이발사도 많았어요? 여기가 그 진짜 국제 도시였다니까요. 예, 한국이 예, 서울이. 그래서 일본 이발사가 641명, 화교 이발사가 530명이었는데 거의 일본 이발사가 또 화교 이발사가 일본 이발사나 조선 이발사만큼 올라오다 보니까 또 한국과 일본이 이때 또 손을 잡아요. 예. 중국 이발사를 몰아내자.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이발사가 비등비등 하다가 30년대 후반쯤 됐더니 일본인들은 아예 이 업종에서 슬슬 이제 완전히 뭐랄까요. 시장을 완전히 뺏겨서 일본인들은 거의 진출하지 않는 시장이 돼버리고 중국인들과 한국인들의 싸움이 돼버렸더니 네. 일본인들이 이걸 또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발업의 전후방 산업들을 다 자꾸 또 여기 돈 번 사람들 또 진출을 하려고 하니까. 밸류체인.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자유 공급을 안 하나? 그래서. 네. 그때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네. 잔꾀를 내서 중국 이발소를 몰아내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이발업이라는 건 보건위생과 관련된 것이니 귀청소 금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건위생은 다 뭐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업종입니까? 규제산업이잖아요. 네. 다 인증받고 허가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발사 시험 제도를 도입합니다. 근데 한국말로 시험 봐. 그렇죠. 이발사 시험 제도를 도입해서 네. 이발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이 보건위생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네. 이발업을 못한다라고 법으로 제정한 거예요. 명분도 네. 좋잖아요. 네. 보건위생. 그러고 나서 시험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시험이 당연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글로 진행이 되니 네. 화교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네. 한 번에 쫓아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서 또 이발업도 우리가 화교 자본을 화교 자본이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었던 걸 몰아내고. 한 번에 쫓아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화교 자본이 여기에서 큰 돈을 보고 벌고 있었던 그 당시 일본인 그 당시 만약에 1920년대 재계 서열을 만약에 우리가 매겨본다면 물론 상당 부분은 일본 자본이겠지만 그 중간중간 꼭 껴있던 게 화교 자본일 텐데 네. 그 화교 자본의 상당 부분이 원단 포목 상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원단 장사예요. 비단 장사 왕서방. 맞습니다. 네. 그 비단 장사 왕서방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때부터 이쪽 업종은 중국인들이 꽉 잡고 있잖아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말인 걸 뭐로 주로 표현하나요? 아, 뭐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짱깨라고 많이 하죠. 짱깨라고 하죠. 네. 이 짱깨의 어원이 뭐냐 하면 네. 지배인이란 뜻이에요. 짱깨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짱깨가 중국어로 장구이라고 그러거든요. 장구이가 지배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지배인이 어디 지배인이냐 하면 포목 원단 장사 지배인들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포목 원단 장사의 항상 지배인들은 중국인들이고 그 밑에 점원으로 일하는 건 조선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배인 이거를 짱구이 하는 게 이걸 빨리 발음해서 짱깨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짱깨가 짜장면 그거 아니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니에요. 솔직히 나 짜장깨집 그러잖아. 그래서 전혀 아니에요. 짜장면의 그 비속어인 줄 알았어. 아, 저는 그 중국을 중국식 발음만. 아니, 근데 왜 짱깨 시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예전에 생각하기로는 중국을 중국식 발음으로 하면 중꾸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저는 중꾸어 이게 짱깨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짱깨 시켜라 이런 거는 좀 안 해야 되겠네. 그 지배인이라는 네, 장구이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지배인, 되고요. 네. 또 다른 뭐 우리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단어로 짱꼴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짱꼴라 이 짱꼴라는 일본인들이 장구이를 네. 짱꼬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짱꼴라라고 부른 거예요. 둘 다 지배인이라는 것에 이제 나름대로 발음들이 아, 번영돼서 짱깨랑 짱꼴라가? 예, 다 그 어원이 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하하는 뜻은 아니네 원래. 지배인인데 그렇죠. 일본식 발음이고 한국식 발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비하의 뜻은 원래는 아니었군요. 원래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쓰기에 비하를 하면 쓰는 거지만. 네. 자, 그래서 그만큼 이 원단 포목은 중국인들 거였어요. 확실하게. 약간 쓸데없는 거긴 한데 당구 칠 때도 왜 짱꼴라가 있지 않습니까? 당구 칠 때 뭐 짱꼴라가 있나? 우라 짱꼴라 있잖아요. 아, 저만 합니까 이거? 그래서 짱꼴라를 쓰면서 저도 이제 들어보니까 생각나네요. 짱꼴라 쳐 그러면 지배인 쳐 이렇게 된다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 300이야 마세이 금지만 알지 내가. 아, 이 당구 제대로 안 읽으셨네. 마세이 금지. 짱꼴라 네? 있습니다. 다 대부분 당구는 저 일본식 발음이죠. 오마오시에 뭐. 그렇죠. 예. 진짜 그건 남이를 따라. 궁금하네. 남이를 따라. 초남이 깻잎 한 장. 직방을 쳐.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 특히 포목 원단 상점을 크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본토에 본점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그 원단을 들여와서 한국의 각 지사에다가 원단을 보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가장 거대 자본이 들어와서 초기에 시장의 유통망을 꽉 잡았던 게 네. 포복 원단 상점인데요. 그 당시 국내 포복 원단 상점 중에서 중국인들이 직영하던 원단 상점의 개수가 2160개 정도 되고요. 네. 일본은 7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중국인 그러면 장구이, 짱깨라고 부르게 된 점이 대표적인 게 이때죠. 그때 대표적으로 가장 큰 포목점이 유풍덕이라는 포목점인데요. 여기 서울 본점에서 가장 큰 본점이 을지로에 있었는데 직원 40명 두고 이제 본점에서 운영을 했었고 전국 각 지역에 지점이 있었는데 이때 유풍덕이라는 곳에 1928년도에 1년 매출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돈으로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네. 딱 1조 원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조씩 벌던 중국 기업이 바로 유풍덕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송두리째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네. 이건 또 어떻게 없앴겠습니까? 이것도 관세로 없앴어요. 그때 조선 총독부에서 네. 이러다간 또 중국 자본에게 조선반도가 크게 휘둘릴 수가 있겠구나 해서 네. 중국산 비단에 관세 100% 부과합니다. 네. 그 뒤부터
중국 포목산에서 가지고 왔던 네. 비단들은 관세 100%가 부과돼서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죠. 자, 아, 오늘 진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아니 지금 반반 나눠져 있어요 지금. 예. 아 그래요? 반은 야 지금 휴스턴에서 지금 뭐 소방차 뜨고 난리네 지금 짱꼴라 얘기하고 있냐. 괜찮아. 지금 예전에 네. 우리 한국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이 땅의 자본과 시장을 어디가 장악할 것이냐를 놓고 때로는 한국 자본과 협력을 해서 서로 밀당들을 계속해왔던 걸 네. 보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떤 구조가 됐냐면 중국과 일본이 아니죠. 이제 미국인데 네. 어떤 시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밀당을 하느냐. 당연히 정보통신 5G로 대표되는 미래 신산업 부분에 대해서 밀당을 하는데 우리 한국 시장을 놓고 밀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세안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 방금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20세기의 포목점에 해당되는 네. 5G 이동통신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태국에서 벌써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5G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5G 사업을 시작하기로 파트너사를 다 정했어요. 중국이? 중국이요. 그래서 아세안 시장부터 5G를 화웨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표준으로 네. 그쪽을 전부 다 인프라를 깔겠다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파트너들이 대부분 화교 자본이겠네요. 화교 자본이죠. 아,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죠. 근데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아. 그래서 그 화교 자본과 파트너십을 네. 맺어서 네. 바로 아세안 지역에 5G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이때 미국에서 가장 크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기업들, 국가가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미국의 정보통신 회사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5G 기술을 단독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회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5G 분야에서 우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게 우리 삼성이고 한국 기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로 하여금 지금 아세안 시장이라는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가장 그 각광받는 시장, 저 시장을 중국이 기술 표준으로 다 장악하면 안 되니 같이 손잡고 들어가자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미국이 한국에게요. 아... 어느 정도로 러브콜을 보내냐 하면 네. 키스 크라크라고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세요. 네. 이 사람이 한국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새로운 경제 블록이라고 해서 EPN이라는 경제 블록을 이제 만드는데 한국 기업이 5G를 중심으로 여기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기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경우 제가 영문으로 이 경제 차관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코트를 해드릴게요. 경제 차관이. 네. 네. 중국으로부터 한국 기업이 EPN에 참여해서 보복을 당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이게 그분의 정확한 발언이었어요. 니네가 우리 쪽으로 와라. 보복을 당하면 우리 같이 무엇이든 니네를 돕겠다가 네, 네. 이 차관이 직접 얘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내부에서부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도록 본격적인 요청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났죠. 예. LG U 플러스 화웨이 빨리 없애라. 예. 신문에 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 서론을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가름말을 잘 타면 우리가 그때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결국 어부지리를 얻었던 건 누구 자본이에요? 한국 자본. 한국 자본이죠. 아. 그때 선경, 제일모직, 그때 무슨 양복점, 포목단, 이발소, 중식당, 그 금싸라기 땅들 다 우리가 다시 되찾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부지리를 얻었거든요. 아, 소름. 예, 그리고 1980년대, 네. 그때는 미국과 일본의 갈등이 심했었죠. 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제압하기 위해서 일본 반도체에 관세 100% 부과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그 우리 삼성이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우리가 어부지리로 반도체를 우리 한국이 치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의 역사적 시사점을 지금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100년 만에 반복. 그렇죠. 오. 그래서 지금 5G를 바탕으로 미국의 러브콜을 받고 이제 조만간 시진핑 옵니다. 네. 시진핑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에게 중국인들이 항상 이렇게 경제 전략을 할 때 걔네는 역사부터 살핍니다. 저도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 계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항상 경제 이론이나 이런 거 가르치시기 전에 역사를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이 이론이 왜 나온 거냐면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아. 그러면 중국 애들도 다 알아요.
그러면 1920년대, 30년대 한국이 일본과 손잡도록 놔둬서 우리가 이렇게 밀려났는데, 저는 시진핑이 올 땐 항상 그 나라에 큰 선물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이 선물을 해줌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취할지, 미국인 어떤 리액션을 취할지, 이게 샌드위치가 된 게 아니라 이걸 잘만 활용하면 저희는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본격적인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볼 때 오늘 또 통신 장비 또 엄청 오를 것 같은데. 세상에 누가 이 포목점에서 5G를 연결시키겠습니까? 이발청에서. 이발 그래도 재밌으셨잖아요. 귀청소. 재밌었잖아요. 귀청소. 아, 오늘 교수님 때문에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당구 치던 생각이 나네. 아. 네? 8월 달부터는 제 입에서 역사 얘기는 드릴 기회도 없으세요. 네. 네. 그래요? 네. 그때는 완전 이제 지금 아직 열리지 않은 미래.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것만 할 겁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당구 자세. 아줌마 났어요. 돈을 요게 받으세요.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명지대학교 박정우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